자, 이제 그러면은 몇 사람의 강단사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잠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과연 임나일본부에서 임나는 가야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누가 있는가 이름 석자나 한번 알아보죠. 네. 석자를 알아보면 될까요? 네. 아니, 최근 들어서 대중적으로 한민족의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흐름에서 강단사학에서도 나선 적이 있었죠. 바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고대사 시민 강좌를 몇 차례 열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여섯 번째 강사로 나오신 분인데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님이래요. 이영식 교수님. 이분은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냐면, 임나가 가야다. 이것은 뭐 그들의 통설이니까 그것은 이제 전제로 하고, 임나일본부의 부라는 것은 사실은 기관이 아니라 일회성의 사신이었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에서 가야 쪽으로 파견된 그 사신을 임나일본부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 말씀으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고대사학계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 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그 교수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임나일본부가 그냥 사신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신은 목적을 달성하면 그냥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파견된 사신이라면, 더구나 뭐 일회성 사신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후의 주장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이러한 사신들이 가야 지역에서 장기 체류를 했다고 합니다. 장기 체류를 하면서 결국에는 가야의 배후에 서서 신라와 백제가 가야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뭐 보통 사신이 아니네요. 네, 보통 네네. 사신이 아닙니다. 장기 체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총독부의 총독과 같이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렇게 와 있으면서 뭔가 가타부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리고 이런 이제 배경 속에는 외가 더 상국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사신을 가장한 진짜 실력자는 결국에는 외였다라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임나일본부의 부자를 일본 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뭐라고 풀이를 하냐면 재상, 그리고 사령관, 그리고 뭐 가나의 최고위에 있는 그런 이제 장을 나타낸다,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나일본부는 김해에 있었다, 그리고 가야에 있으면서 왜 지위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그 어떤 계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계보를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일본의 관변 학자였던 뭐 구로이타 가츠미, 아까 쓰다 소키치, 그다음에 이만이시류, 이런 사람들이 임나 일본 부서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체계화한 사람이 정립한 사람이 스에마스 야스카즈다. 근데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들어와서 서울대 교수를 가르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용석 교수의 어떤 그 전기와 같은 글에 보면은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김월령 교수를 만났다. 김월령 교수를 만나고 그 김월령 교수가 김용석 교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뭐 수업을 듣고 싶다. 참관해도 되겠죠? 라고 했던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영향을 미쳐서 김월령 교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삼국 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잖아요. 고고학의 삼국사학의 초기 기록 부신론, 원시 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원삼국론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거에 이제 계속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병도에서 김월령 이 시대를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노태동 교수가 있었고, 이 서울대 노태동 교수를 지도 교수로 두고 있는 사람이 뭐 지금 홍익대 역사교육과의 김태식 교수, 그리고 뭐 지금 얘기했던 이영식 교수, 그리고 이제 고대의 또 김현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임나는 가야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각기 이제 조금씩의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김영구 씨, 이 김영구 교수도 나는 임나일본부서를 평생 부정하면서 그것이 이제 맞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그 주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외가 식민 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 백제가 식민 지배를 했다라고 바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꾼 그 근거 자체가 뭐냐면 임나 지역을 식민 지배를 할 때 그때의 장군의 이름이 목나 근자래요. 목나 근자인데 일본 서기에 그 사람이 백제 장군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백제의 배후에는 외가 또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목씨 일족이 계속해서 대를 이으면서 임나를 식민 지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임나는 가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에마스가 임나 일본 부서를 이렇게 체계화할 때 그 전제가 되었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다만 이제 임나를 부린 것은 백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강력한 야마토회가 그 뒤에 배후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영구 씨 같은 경우에는 와세다 대학을 나왔잖아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유학을 가서 거기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식민사학의 뭐 철저한 일본인 지도교수를 만납니다. 이제 미즈노라고 하는 지도교수를 만나서 장기간의 그의 지도를 받고 또 한국사는 일본사의 일부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논문 제목 그리고 일본 기념을 사용하고 그리고 한국사신을 언제나 일본에 대한 조공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였다는 일본 서기 기사는 무시하는 등의 어느 정도 지도교수의 역사관과 동일한 역사관에서 쓴 학위 논문을 제출해서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그 뭐 최재석 교수님이 김영구 교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쓴 내용 중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에 그 대학에서의 어떤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김영구 교수가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에서. 그 유튜브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졌어요.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세다 대학과 같은 경우에 유학자에게 뭐 이제 지원해 주는 그 돈이라는 게 굉장히 상당하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일본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김영구 씨 스스로가 그 강의 영상에서 보면 하고 있거든요. 이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지금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박유아 교수잖아요. 지금 뭐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무죄가 됐다가 이번에 이제 유죄가 되니까 그 이제 후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의 교수들이 나왔는데 이 박유아 교수도 마찬가지 와세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그 일본의 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유학을 온 사람들이 친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한 면이 있다. 예.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래도 뭐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일본의 이 보이지 않는 친일화 정책, 그러니까 유학생들에 대한 친일화 정책이 상당히 세밀해요. 치밀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국가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걸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 유학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명단을 갖다가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교단에 섰을 때, 강단에 섰을 때 이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서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근데 우리는 뭐 학문의 자유라든가 뭐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유아 같은 이 미친 쌍수수가 나오는데 네. 그걸 무죄라고 손님 오신 줄 무죄라고 판결하는 그 미친 판사 참 참 열받게 하는 그런 인간들인데 거기다 또 뭐 100명씩이나 교수들이 지원한다고요? 박유아를 지지한다고? 후원한다고? 그렇죠. 그 중에 한 50명은 일본 학자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미국 학자 뭐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한 3, 4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쭉 몇 면을 봤는데 그 중에 맨 위에 보면 안병직 뭐 이런 사람들 뉴라이트 계열의 그 원래 안병직은 뭐지 앞장서서 그 하고 있죠. 뭐 식민지 저기 경제 발전론을 갖다 내세운 미친 놈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수많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친일 매국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강단에 서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다. 또 거기에 또 같이 십수령을 가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식민사관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멋지게 프레임을 우리한테 심어놓은 거죠. 그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 정책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마지막 아베 노부유키입니까? 마지막 총독이 그랬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선 사람들한테 식민사관을 심어줬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때 이제 일본은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를 우리 어떤 뇌 속에 확실하게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레임 속에서 이제 사실은 놀고 있는데 하여튼 식민사관은 일본이 만든 꽃놀이패다. 이제 하면 할수록 결국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를 해소하든지 패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변조를 하고 트리우 서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프레임은 임나는 가야다. 이 프레임이잖아요. 예,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이제 심한 것이 바로 김영국 교수죠. 김영국 교수는 세마스 야스카즈의 견해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 임나가 엄청 커졌어요. 제일 커졌어요. 강역이. 그 커진 그 한반도 남부의 임나를 주장하는 것이 이제 김현구 교수의 임나관인데 그걸 보면 지금 뭐 극우파의 후소사 교과서의 그 임나 가야관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이제 보면 그 교과서하고 같이 보면요. 그 지도는 이 그 세마스 걸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광개토 태양비를 그려놓은 것도 아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가져왔다라고까지도 이제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임나는 곧 가야고 가야를 또 이제 가라라고도 하니까 그 셋은 이제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정말 임나가 가야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이런 주장을 하니까요. 근데 살펴본다면 만약에 임나가 가야라면 건국연대라든지 그리고 멸망연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시기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진짜 그 연대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건국연대를 살펴보면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가야의 건국연대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서기 42년이죠. 그런데 임나의 건국연대는 일본 서기에는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라고 돼 있냐면 숭신 65년에 임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숭신 65년 이전에 건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연도를 서기로 환산을 해보면 서기 전 33년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연대의 차이가 거의 한 7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야가 곧 임나의 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기가 어렵고 또 건국연대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은 멸망연대입니다. 삼국사기를 보시면은 육가야가 있고 다양한 가야들 가운데서도 금강가야는 버풍한 19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532년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대가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 연도를 보면은 진흥화 23년이라서 562년입니다. 그렇다면 562년 이후에 만약에 임나와 가야가 같은 지역이라면 562년 이후에는 일본 서기에도 임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재밌게도 일본 서기에는 거의 100년 뒤에 645년에 임나가 존속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임나가 가야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보기 어려운 해석이죠. 그 가야 멸망 후에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임나의 기록을 잠깐 뭐 몇 가지만 보면요. 가야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62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임나가 가야라고 한다면 임나는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562년 이후에 575년 예? 민달 천왕 4년에 사자를 임나 신라 백제에 보냈다라고 해서 임나가 그대로 나오고요. 591년에도 뭐 임나 재건을 명하고 목련자를 보내 임나 일을 물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600년이 돼도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라와 임나가 서로 싸움으로 경부신 등이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임나를 구하고 신라를 쳤다. 임나가 있어요. 600년에 638년에도 이해에 백제 신라 임나가 함께 조공했다라고 해서 임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년 동안 그 가야가 멸망하고 나서 100년 동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느냐. 사실 논리적인 사고와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 가야와 임나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 제이님 말씀 좀 보충드리면 신궁 황후가 가야를 이제 정복한 그 시기가 AD 369년이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우리나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가야 왕족의 이제 어떤 변고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주장이. 예. 뭐 건국연도나 멸망연도뿐만이 아니라 실제 신궁 황후가 정벌을 한 그 연도 369년에는 우리나라는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가야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제 369년에 정말 그 가야가 야마토 외에게 이제 정벌을 당했다면 사실은 한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대사건이죠. 그런 이제 변혁이 있었음에도 가야 왕이 교체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만 하더라도 가야의 이시품 왕이 346년에서 407년까지 제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그 아들 자지왕이라든지 계속해서 그 왕위를 물려준 기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변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제와도 보면은 이 일본석의 369년에 근초고왕이 아들 근구수와 함께 야마토에서 온 사신에게 지금부터 천추 만세까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삼국사기는 같은 해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 군사를 꺾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구려는 아예 일본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백제와 신라를 이렇게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막강한 고구려를 지금 꺾었다는 것이 369년의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백제가 강한데 이런 백제가 그 해에 천추 만세까지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했다. 예? 같은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영구 씨가 법정에서 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모릅니다. 이런 이제 증언을 했나 봅니다. 아니 삼국사기를 일본소기를 좀 하려면은 삼국사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의 학자라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어떻게 일본 사기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죠? 일본 역사의 편년을 잡는 데 기준이 삼국사기예요. 그렇죠. 그 편년 기준인 삼국사기를 모른다. 그리고 일본 서기, 일본 고사기물만을 가지고 얘기한다. 참 문제 많은 학자죠. 놀라운 발언입니다. 정말. 네. 참 뭐 거론하기 싫을 정도의 무지한 발언인데 아, 참 심각합니다. 네, 학자로서 네.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아, 뭐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뭐 알잖아요. 저기 네. 뭐 MOC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정말 1차 사료인데 놀랍네요. 자, 일본 임나 일본부설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제 근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본은 그 임나 일본부설을 근거로 잡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일본 서기입니다.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일본 서기에 의하면 신궁 황후가 369년에 한반도로 건너와서 칠국과 사업을 점령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 설치했다. 이 기록을,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가지고서 이 그 근거를 뭔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문헌적 근거는 일본 석에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광개토태양 비문. 이 비문을 뭐 조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열도, 뭐 대마도 열도, 일본 열도를 정벌했던 그 내용은 다 긁어버리고, 그게 보면 사면을 보면 그 부분이 긁어진 부분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면이라고 한다면 거기만 이렇게 글이 사라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비문에 이제 신면연조 기사를 논란을 시키죠. 그래서 왜가 바다를 건너와 뭐 백제와 임나와 신라를 격파했다,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해석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외왕의 책봉 기사, 뭐 남조, 송, 제, 양 나라의 역사 기록에 나오는 외왕의 책봉 기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외왕이 왜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제, 군사외, 국왕이라는 관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칠지도. 칠지도는 아시겠지만 이 칠지도가 왜 군사적 우세와 한반도 남부를 인정한 번국 백제가 야마토 조정에 바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광개토태양 비문, 외왕의 책봉 기사, 칠지도, 이런 것을 임나일본부의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근거들이 맞는 것인가 한번 뭐 네, 저희가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반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맞춤 반론을 해드려야겠죠. 일단 그 광개토태양 비문을 보면은 이 신묘년 기사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첫째로 신묘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안 씁니다. 다른 이제 그 같은 비문의 내용에서 신묘면 신묘지 이 신묘년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가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그 이 비석은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가 고구려가 되고 광개토 대왕이 되겠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일본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이제 신민으로 삼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어만 확실하게 알아도 외국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그 베일화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비문은 조작을 했다면은 뭘 조작했겠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내용을 조작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조작한 거죠. 예. 네. 그때 실제 뭐 일본 참모본부가 스파이를 밀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위급을 파견을 해서 일정 부분을 변조를 했다. 그래서 석회를 발라서 쪼기도 하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저희 에피소드에서도 광개토 태양비문에 관해서 집중 조명을 한 게 있고요.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광개토 태양비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날 일본부라는 것은 그 책에서만, 그 사서에서만 등장을 하고 일본의 사서임에도 그 서기의 원전이 되는 고사기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적 사료적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광개토 대왕 비문이라도 조작을 해보자 이런 정책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문은 조작됐어요. 조작된 걸 확실한 게 뭐냐면 글자가 어느 한 부분만 굉장히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글자가 사면으로 전부 다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특히 2면 10장하고 3면 1장 이 그 부분이 급속하게 마모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해석상으로 보면 이제 광개토 태왕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반도 남부에 있는 뭐 백제뿐만 아니라 대마도를 건너서 일본 땅으로 들어가서 정벌하는 그런 내용들 그거는 차마 이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다 긁어버리고서 이 신묘년조에 대한 조작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보려면 사실 환단고기를 보면 이 도해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도해격파로 나오거든요. 도해격파로 확실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파라고 하는 것은 왜를 격파했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바로 고구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나와주고 있는 거죠.
환당국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1차 도예로 소지에 격파 외인 하시니 외인은 백제지 계야라. 한번 건너가서 이제 도해 바다를 건너서 네. 이르는 곳에서 외인을 격파했다. 예, 바다 건너서 격파했다. 환당국에서 정확하게 도해 격파 예. 외인 예, 나옵니다. 예, 외인을 격파했군요. 그리고 또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칠지도를 살펴보면요. 일제 식민사학자들은 이소노가미 신궁의 칠지도를 일본 서기에서 등장하는 그 칠지도와 같은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칠지도에 실제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명문을 해석을 해보면 문서 형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상의자가 하위자에게 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하위자가 상의자에게 올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분석이 됐죠. 뭐냐면 하익 문서 형식이다. 바로 상의자가 하위자에게 하사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제왕이 천왕에게 이 칠지도를 바친 것이 아니라 외왕에게 하사를 한 것으로 이제 봐야 옳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 내용만 보면 끝난 거죠. 그렇죠. 이 칠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일본서기에 보면 칠지도와 칠자경을 같이 바쳤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뭐 중국의 어떤 역사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하사 받은 것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조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칠지도와 칠자경에서 해상되는 어떤 정통성을 이렇게 이 칠지도를 부여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외왕이 충성을 바쳐라.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일본 열도에서의 어떻게 보면 주도권? 그 정도는 이제 백제 왕이 너희가 그 일본 열도에서 우리의 어떤 인정을 받은 자들이니 너희들이 한번 뭐 일본 열도에서 어떻게 해봐라. 뭐 우리를 도와라. 뭐 이 정도의 어떤 하사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명문을 보게 되면 백제 왕이 직접 내린 것도 아니고 백제 왕세자가 외왕을 위해서 하사한 거예요. 왕세자가 이것도 중요하군요. 네. 이거는 뭐냐면 외왕이라는 것은 왕세자보다 더 낮은 위계에 있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천자 제도잖아요. 제후는 천자의 그러니까 태자보다 더 아래에 있거든요. 태자가 가서 제후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환당국이 삼한관경 본기에 보면은 중국의 하우시에게 태자 부루가 가서 이제 사배를 받지 않습니까? 천자의 예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예,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백제 후왕이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후의 왕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문구에 보면은 전시 이제 후세 이런 문구가 있죠. 후세에 전시를 해라 보여라.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글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행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제. 태화 4년에 100년 강철로 100번 이렇게 단련을 해가지고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많은 적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후왕들에게 나눠줌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누구누구 제작함. 그리고 선세 이래로 아직 이 칼이 없었던 바 백제의 왕세자 기생성음으로도 얘기를 하죠. 기생성음이 외왕 지에게 지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라. 뭐 이와 비슷한 해석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 너무나 명확해서 최근에는 이 칠지도를 임나일본부의 그런 어떤 근거로 안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한성백제관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칠지도에 관해서는 명확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사한 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강단사학께서도 이거를 뭐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일본 학계가 요즘 대세가 뭐냐면은 한국하고 연결시키는 연구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직접
문물을 전수해 받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예. 이건 너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이제 그 자기 부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천황가가 가지고 있는 신종 3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문구에서 받았던 거는 두 기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칠지도라고 하는 검과 칠자경이라고 하는 청동거울 이걸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받은 후왕은 후왕인 이제 외왕 이 외왕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준 일본 열도에서는 그래도 힘을 실어준 백제가 이제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뭐 이렇게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뭐 요즘 이제 속된 말로 바지 사장. 야 우리는 백제에서 이렇게 칠지도를 받은 나라야. 우리한테 복속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열도를 평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네, 일본은 어떤 상징 이 당시도 이 수많은 분국으로 그렇죠. 나눠져 있었고 네. 이제 그 중에서 그 백제가 지정한 중심 국가를 통해서 통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근거로 내세운 게 외왕의 칭호죠. 아, 아까 전에도 박 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꽤 깁니다. 근데 여기에 임나가 나와요. 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제군사 외국왕. 이러한 칭호를 봤을 때 임나 일본 부설은 이제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외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나라는 곳은 실제 어디에 있었고 임나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으며 그 안에서 그 외왕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이제 다 같이 짚어드리면서 이것을 반론을 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거 뭐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한다면 진한이 있잖아요. 진한이 없어야 돼요. 이때는 진한이 없었어요. 이게 삼한 중에 하나가 진한 마한 변한인데 여기에 진한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 열도의 그 분국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진한이 없는데 여기는 진한이 있고 진자가 진나라 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못한가요? 이런 거는 이제 발음상 비슷한 진자를 또 쓴 거죠. 우리도 보면은 진한 유민이다라고 했을 때 뭐 신라가 진한 유민이라고 하면 중국 문헌에서는 다른 진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헌에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한을 갖다가 진나라 진자를 써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모한은 마한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한 진한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신라 백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일본 열도로 넘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는 가운데 삼한이 전부 다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있고. 그렇죠. 일본 내에 네. 또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 임나는 그렇다면 가야가 아니라면 어느 지역인가라고 했을 때는 보통 대마도의 서북 경계지역 또는 대마도 전체를 임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환단고기를 보시면은 임나의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임나의 그런 용어가 어떻게 또 발전해 왔는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환단고기를 보시면은 임나는 본래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마도의 서북 경계 지역을 임나라고 했는데 그 임나라는 지역은 북은 바다로 막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은 바다로 막히고 치소가 있었는데 국미성이라 한다. 북쪽에는 바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의 남부 지역인 가야가 임나라면 북쪽에 바다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육지가 있어야 되고 그 대마의 나머지 큰 두 섬이 마침내 임나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대마도 전체를 임나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사만이 나누었던 땅으로 본래 외인들이 살던 땅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외의 땅이 아니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대마도 땅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 그런 삼가라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계는 서로 뭐 전쟁을 계속 이어오면서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지만 그 대마도라는 것은 대마도의 땅은 사만으로 나눴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마도라는 것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가라, 사만의 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러한 삼가라는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좌호가라는 신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위가라는 고구려에 속하게 되고 계지가라는 백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삼가라 체제로 계속 가다가 광개토 대왕 때죠. 광개토 대왕께서 통치를 하시던 영약 10년에 결국에는 이 삼가라 모두가 고구려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체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에 모두 속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뭐 임나 왕조라고도 했대요. 임나 왕조라고도 하고 또 임나 연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외왕에게 그런 이제 칭호를 내린 것은 뭐냐면 광개토 대왕께서 모두 복속하신 땅을 통치하고 관할하는 그리고 감시 감독하는 그러한 치소를 임나 지역인 대마도에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관하는 역할을 임나 왕조의 외왕에게 부여를 했던 것이고 외왕은 그 칭호로서 그 복속하는 그 지역들을 관할하고 통치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칭호를 받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그 환단고기가 참 그 위대한 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